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분 왜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까? 아니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홍성 수원지검장까지 소환조사 받았어요? 그 밑에 형사부에서 형사부로부터 소환에 응해가지고요. 김영근 서울북부지검 차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차규근, 문찬석 대검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규원 검사 모두 소환에 응해가지고 소환조사를 받았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무슨 취해법권입니까? 소환에 불응하고 있대요 지금. 계속 바쁘다고. 그럼 법무장관님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환에 응하도록 해야죠. 검사들을 지휘감독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거 방치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매일 언론에 네, 이성윤 지검장 소환 불응하고 있다. 소환 불응이라는 기사 제목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장재현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라도요 소환을 하라고 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소환조사에 응해야 되는 게 모든 국민의 그 의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중앙지검장이라고 하고 밑에 수원지검에서 부른다고 나 안 가. 그럼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관건은 수사에 협력할 생각이 있느냐 여부겠습니다. 그렇죠. 방법이야 수단이야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일반 국민으로서 예? 아니 그럼 국민들이 바쁩니다. 안 갑니다. 계속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면 뭐라고 소환에 응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 수사는 다 하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무장관께서 아니 일선 검사장들 다 이렇게 지휘감독 하셔야죠. 그러니까 형평성의 관점에서 수사 협력이라는 그 화두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휘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